모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들은 무엇일까 찾아보는 시간이죠. 어제도 지수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한 3천억 이상 순매도를 내놓는 그런 모습이었죠.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어요. SK하이닉스를 삼성바이오로직은 샀지만 SK하이닉스를 웬일입니까? 1500억 정도 팔았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LG화학, NC소프트, 한진칼.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 증자 지금 이제 그 이사회 결정이 나왔죠. 예. 매수는 삼성바이오로직과 셀트리온 정도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매수를 했는데요. 주로 매수한 것은 삼성 SDI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 그리고 ETF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는 카카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들이네요.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젠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지금 P/E 배수가 한 100배 정도 돼요.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매수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좀 비교적 의미 있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들 매도는 KMW 그렇죠. 그다음에 매드팩터 이런 종목들 좀 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체로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이 이제 그 어딥니까 MSCI에 들어가면서 아마 그 같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 기관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삼성 SDI예요. 이재용, 제드래곤하고 그리고 정의선 각각 부회장들이 만나서 전기차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짝 수혜를 받은 것 같죠. 어제 이게 뭡니까? 1230억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두 번째 있는데 527억 순매수고요. 셀트리온은 372억, 셀트리온 제약이 314억, 그리고 삼성전기는 197억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삼성전기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기는 일단 1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여기 그 퀘스천마크 던졌었는데 어제 뚫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 양선을 추가해 나가다가 아마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뚫었으니까 다시 조금 되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0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거래가 좀 더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시면 삼성전기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좋아요. 바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짝 고개를 들었고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횡보 국면을 딛고 올라간 거죠. 거래도 붙었어요.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아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금 이어지는 횡보 국면.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 거래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그래서 요거는 거래가 좀 붙는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좀 약하지만 뭐 괜찮아요.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있던 박스권을 뚫었어요. 뚫었어요. 다만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이 거래가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예, 장대 양봉을 빡 세웠습니다. 빡 세웠고 거래 좋아요. 거래 좋아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한번 대밀렸다 올라가느냐 더 치고 올라가느냐 하는 건데 요 이제 전고점이 35만원대에 있고 어제 저기 그 종가가 39,000원이니까 이제 전고점을 이제 어떻게 저기 그 넘겨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차트들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좀 유가증권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들이 거래가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일반 종목으로는 첫 번째 올라왔네요. 그렇죠? 삼성 SDI 좀 관심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죠. 삼성바이오로직 그리고 LG화학.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인도 화재 이후에 조금 뭐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도 일단 거래대금 상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으로 가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위로 올랐네요. 에코프로비엠이 1등. 그 다음에 시젠, 셀트리온 제약, YBM넷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등 상위에 올라 있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그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실적이 나온 것만큼 이미 주가가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전략을 짜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키움 모닝 노트 보겠습니다.